늘면 나를자는 넘어가고 막아도 밀고 젖히면 또 젖히고 네, 이 자리가 워낙 지금 그야말로 만냥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백이 남는 게 또 하나도 없죠. 이정이 와 있어서 그럴 자리였어요. 근데 받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받아줬어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두고 싶은 자리를 와서, 백이 네, 두었어요. 백은 이제 갈 곳을 다 갔어요. 백이 네. 이걸 지키면 당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바에는 한 방이 너무 아프네요. 네. 그리고 놓고 참 침착하게 막아뒀죠. 여기까지 일단 하죠. 이때도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른 쪽이 준 선수예요. 예. 들여다보고 씌우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정수가 이른 정도고 눈목자리 다가오면 침착하게 지켜둬서 짭짤하게 천천히 따라가는 내고 거죠. 네.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도줄 줄 알았나요? 네. 그럼 이게 제격이죠. 네. 득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벽공으로 와버리니까 뛰어나갈 때 아마추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저 변으로 전개. 이때도 이게 좋았어요. 그러면 흙은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여기를 하나 두는 것도 급선무입니다만 이걸 맞아버리면요. 바둑이 휘청거립니다. 이걸 놓으면 살아있고 못 살아있고. 이 백은 항상 붙여놓으면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한 건 좀 과했죠. 붙여서 젖히고 늘고 호구 쳤습니다. 이때라도 빨리 여기를 이제 거기를 뒀는데요. 이걸 빨리 하나 하고 받을 때 날자. 안 받으면 입구자만 해도 위험하기 때문에 받아줘야 될 겁니다. 뛰거나 하면은 네. 그때 한칸 뛰어들죠. 네. 이건 빨리 해둘 자리죠. 자, 여기서 한칸 뛰었는데 앞으로도 이건 너무 약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온다고 해서 겁먹고 항상 상수한테 이렇게 지킬 수가 있는데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붙이면 어떻게 되죠? 붙이면 늘어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다 막아주면 네. 됩니다. 이건 수상장이 되질 않습니다. 백이 한참 수가 그러네요. 많습니다. 네. 싸움이 안 됩니다. 손 빼도 되고 이건 너무 약하게 두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면 뛰어 들어갔습니다. 미리 해두지 않았던 게 후회스럽죠. 그렇죠. 붙여서 젖히고 끊었습니다. 자, 단수를 몰고 잇고 막고 뿌리를 끊었는데요. 실제로는 여기를 몰고 따고 손을 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모양에서 한 점을 버릴 때는 차이가 굉장합니다. 반수 차이 나는데 이리 몰고 또 놉니다. 그 다음에 막습니다. 이거는 보태준 게 아니죠. 젖히면 몹니다. 단수까지? 네. 이건 왜냐하면 이거 하나 들여다보면 결국 잊게 되는 모양인데 나중에 여기를 놓게 되면 선수가 되면 네, 넘는 수가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해도 살 수가 있네요. 받을 때 넘는 네. 수가 있고 이 점이 없으면 이거는 선수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네. 자, 이런 것도 이렇게 그래서 그냥 몰고 네, 따고 들여다보고 잊고 그리고 이곳을 두었죠. 네, 이게 적었어요. 지금은 요소가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대제상 요소, 급소라는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을 익혀두시면 바둑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이건 대제상의 급소. 아까 3-3은 그야말로 천왕점입니다. 여기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곤마가 되죠. 다음에 날을 짜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소탐 대식이 지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도 별 위협을 못 줘요. 영향이 없어요. 보세요. 따낸다고 할 때 이게 넘어가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쳐버리면 넘어가야 따서 아무것도 아니고 붓으로 네. 아주 적습니다. 네, 끝내기 맷집에 불과합니다. 일단 백은 흙은 손 빼버린 게 좋았고 이곳을 두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또 급소였죠. 자, 근데 실제는 이렇게 두었죠. 네, 이게 좀 발이 느렸어요. 놓고 늘고 이게 이제 양날일자의 급소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말 네,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날일자라고. 아, 그렇죠. 밀어서 받아주고 하나 밀고 늘고 날짜까지는 당연하고 여기 갔어요. 이거는 소목정석에서 매번 나오는 정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설명드리면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이수, 이수, 이수인데 이런 수는 거의 못 씁니다. 지금 이제 이수가 좀 무겁습니다만 이렇게 나가는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미는 수는 이걸 하나 당해서 실리로 손해예요. 아유, 손해 정도가 네. 이걸 놔도 이렇게 늘어버리면 실리가 크고 끊는 맛도 남아 있습니다. 네. 못 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빈 상황을 둬도 넘어가두면
이 뿌리를 끊을 수는 없거든요. 늘어가죠. 늘어보세요. 아래로 가는 건 좀 무거울 겁니다. 밀고 올라가는 말고. 아, 이건 좀 부담스럽죠. 네. 밀고만 올라가도 안 밀고 네. 올라가보세요. 네. 늘어둔다 해도. 양고마 형태지, 이건 백이 불리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에서는 앞으로도 항상 들여다보면 여기를 둬야 됩니다. 웬만하면 싸워야겠죠. 네. 이걸 두는 자체가 여기는 다음에도 이렇게 두면 이렇게 받아준다고 볼 때, 여기를 내리면 받는다고 볼 때, 또 입구자면 받는 걸로 해서 한 10쯤 미만입니다. 네. 이렇게 입구자 나가서 그렇게 계산이 돼요. 이 몇 집 안 되는 집을 커 보인다고 여기를 들어가는 순간 입구자를 당하면 나중에 끝내기가 이게 선수 거쳐 있는 것까지 선수가 이게 한 10집 선수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건 웬만한 잘못 들어가면 득이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를 둬야 됩니다. 네. 지금 여기를 밀었는데 이때는 반드시 여기를 젖혀야 되고요. 자, 이렇게 늘기보다는 네, 젖혀야 되죠. 그래서 느는 게 좀 무거웠죠. 네. 느니까 이때 이게 하나 당하는 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 이때도 보통 밀고 나가는 게 이제 급소 같은데요. 이렇게 입구자, 밑구자 힘이 없어요. 이렇게 밀어서. 또 나가고 하나 더 밀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끼고 있는 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만 뭔지 하나 해두고 제가 볼 때는 더 재밌는 순 보세요. 뭐 이것이 약하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늘어야 되나요? 늘거나 뭐 그렇죠. 네. 이렇게 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 기분 아픈데요. 이렇게 늘면요. 네. 제가 묘수를 보여드리죠. 끼워요. 아, 먼저. 자, 이렇게 단수 치면. 꽉 있습니다. 아, 이제는 이수 때문에 끊는 수가 가능하군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무거웠죠. 오, 역시 이게 좀 좋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다시 한번 해보면 이쪽을 갖다 먼저 붙이면 안 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없었기 때문에 있으면 그렇죠. 이수로 넘어가는데 안 받으면 사실 이게 젖히고 들어가도 그렇고 이게 치중가도 그렇고 이렇게 늘어도 이건 맛이 좀 나쁘죠. 왜냐하면 이수가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 수가 성립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지금 먼저 할 자리였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맞고 뛰었어요. 호구가 급속으로 네. 뛰어나가고 물론 하나 들여다보고 뛰어나갔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전투가 다시 시작되는데 네. 오늘 핵마법은 끼우기 전에 먼저 하나 나가지 말고 붙여두고 네. 붙여서 응수를 물어보고 젖히는 걸 노렸으면 좋았고요. 이런 건 반드시 이렇게 그렇죠. 둬야 되고 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하나 늘어져서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끊어 잡는 건 적고 삼삼은 가장 급소였습니다. 네. 이건 좀 빨랐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잔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네. 아주 잘 둔 바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인생의 유익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도 유명한 얘기입니다. 선전자 불로라 이런 말 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잘 이기는 사람은 성을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죠. 바둑을 한 판 치고 푸르락 오르락 얼굴이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볼상이 사납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쳐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이창호 구단 뭐 이세돌 구단 다 그런 인생의 또 아주 고수들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